돌아왔습니다. 야, 한 70분 하고 70분 정도 하니까 본체 전체를 다 조립할 수 있었고요. 아, 그리고 지금 이거는 생으로 조립을 한 겁니다. 네, 생으로 조립한 거고 따로 뭐 더 뭐 한 건 없고요. 그냥 노멀 상태 그대로 조립을 하고 눈깔 이거 하나 붙이고 그 외에 뭐 들어간 거 없이 칼질 좀 하고 이제 니퍼질하고 칼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, 감상을 좀 해보실까요? 안 돌아가네. 다시 갑시다. 일단 모션은 되게 괜찮게 나오죠. 이게 가지고 놀기도 좋고 그냥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디테일이 막 와 좋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으로 갖고 놀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걸로 아들 줘봤는데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는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만들자마자 애기 전화했더니 건담을 밟더라고요. 얘가 밟았어요, 건담을. 예, 자쿠는 무적인 것 같습니다. 뉴타입이 딴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이 뉴타입이네요. 일단 여기 이 박스에서 나오나? 옆으로 살짝. 예, 박스 그림도 되게 예쁘게 나오죠.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. 아무튼 이 녀석은 색깔은 보시다시피 이제 애니에서는 이런 식으로 얼추 녹색하고 약간 진하게 나오는데 약간 좀 부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색상은 약간 좀 뭐랄까 너무 밝아서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모양도 잘 나오고 밑에 무장도 뭐 있고 일단 전부 다 다른 무장도 좀 들어있더라고요. 그리고 손도 이제 도끼를 잡을 수 있는 이 손도 하나 더 들어있고 왼손으로도 총을 잡을 수 있는 또 이게 있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? 네, 건담하고 똑같이 건담도 엉덩이 위에 얘를 걸 수 있을 거야 아마. 뒤에 뒷부분 여기 보면 후크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바주카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무장 위에 도끼. 좀 마음에 드는 여기 호수 같은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불빛이 자글자글 나는 이 도끼 주머니가 여기 있어요.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겁니다. 이렇게 걸 수 있고 이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죠. 여기 보면 측면에 여기 구멍이 하나 있을 거예요.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걸 수 있습니다. 여기도 구멍 있죠. 여기도 구멍 있고 여기도 구멍 있고 구멍에 꽂아가지고 어깨에 이제 옆구리에 이렇게 차는 그런 모양을 낼 수 있는데 딱히 뭐 이게 꽂았을 때 막 일체감 있고 그러진 않아서 굳이 이걸 달고 있고 싶진 않습니다. 아무튼 여분의 무장들이 있고요. 다리에 이것도 무장인데 이게 끼고 빼기가 조금 그거에 일단 꺼볼게요. 이게 다리에 무장이 이제 미사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빠지거든요 얘들이. 예, 이렇게 빠집니다. 그리고 이걸 뒤로 제껴야지 이걸 분해할 수 있더라고요. 잘 안 빠지네. 아, 이러고 얘를 벌려서 위쪽 얇은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비켜서 아이고 이래가지고 슉. 빼기도 힘들고 넣기도 힘들고 약간 그런데 그냥 꽂아봤습니다. 저는 이거는 뭐 애니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애니에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눈알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각도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고무봉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눈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주고 그렇게 했어요. 이거 어떻게 눈알 위치를 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자세는 좀 나오죠. 이 녀석 멋있게 생겼습니다. 총을 이렇게 겨누는 모습이 마치 겁먹으면서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? 네.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. 자. 자세가 꽤나 잘 나옵니다. 자, 이것도 분리를 하려면 이걸 띄고 한 뽑고 이걸 뒤로 밀어가지고 그걸 빼버리고 벌려서 이렇게 뽑아야지.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약간. 네. 자, 이렇게
색깔이 지금 약간 좀 누렇게 뜰 것 같은데 실제는 이보다는 약간 밝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. 실제 동영상을 보면, 동영상이 아니고 이제 지금 동영상보다는 실제는 약간 밝은 느낌이 들 겁니다. 예쁘네요. 만들어 놓고 나니까 가지고 놀기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자, 자세는 뭐 아주 편안하게 이게 이렇게 관절 같은 경우도 봅시다. 자, 어깨도 이렇게 되고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수그리 이제 총을 잡을 수 있게 한다고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요. 이렇게 거의 뭐 탈골된 수준으로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기 때문에 어깨가 좀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오는데 자세를 잡을 때 굉장히 괜찮죠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관절 잘 움직여주고 이렇게 되고 손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머리 보시면 자 봅시다. 머리 보시면 이게 뽑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자 띄워보면 자 고개를 돌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턱이 여기에 걸리네요. 한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들어서 한 이 정도 약간 자유롭진 못한데 이제 고개를 움직이려면 앞으로 밀어서 움직이면 어느 정도 수그릴 수 있다. 자유롭지는 않네요. 아 그리고 보자 어떤 게 있냐. 다리 좋습니다. 발 이 정도까지 되고요. 자유도가 엄청나죠. 이 정도까지 되고 무릎도 여기서 자, 이 상태에서 앞으로 쑥 올리면 이 앞에 이 스커트 치마 스커트라 그러나 하여튼 이게 또 자유롭게 이렇게 앞으로 이만큼씩 움직이고 옆으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. 다리를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뒤로도 이만큼 되고 되게 자유롭죠. 하여튼 뭐 자세가 뭐 이렇게까지 되던데 아무튼 자세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자유도가 굉장합니다. 이렇게 나 등치 좋지. 네. 마음에 듭니다. 프로포션 훌륭하고 볼륨감도 어느 정도 괜찮고 다만 뭐 디테일은 뭐 마스터 그레이드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도끼 하나 들어주고 도끼는 좀 어울리진 않네요. 이렇게 한 발에 하고 한숨 쉬는 자쿠 보셨습니다.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크도 뭐 괜찮네요. 이거 아마 8,900원인가 아마 네이버 쇼핑에서 그렇게 구입했던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런 짠챙이밖에 없어가지고 건담을 갖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자크도 나쁘진 않네요. 귀엽네요. 디테일은 좀 떨어지지만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고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막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. 네, 특히나 뭐 애들 갖고 노는 거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까?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황군이었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